가장 먼저 여러분들이 꼭 아셔야 하고 가장 궁금해하시는 이슈 확인해보는 이슈파워로 시작하겠습니다. 자, 오늘 이슈파워는 이분과 함께합니다. 86번과 정광우 대표와 함께하겠습니다. 대표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자, 역시 주말을 부르는 남자 정광우 대표와 함께 오늘도 이번 주에 어떤 이슈들이 있었는지 많은 분들이 아마 예상하실 것 같습니다. 자, 그 이슈 먼저 함께 확인을 해보시죠. 자, 미국 연준에서 빅스텝을 예고하고 나섰습니다. 미국에서 3월 FOMC 의사록을 확인을 해봤더니 훨씬 더 빠른 QT와 더 강도 높은 표현들이 많이 표현되고 나와 있었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는데요. 자, 이러면서 시장이 출렁거리는 모습이었습니다. 우리도 예외일 수가 없겠죠. 어떻게 전략을 세워야 하고 주의할 점은 무엇인지 정광우 대표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자, 이번 주에 역시 연준 때문에 시장이 어려운 상황이 또 한 번 펼쳐졌습니다. 미국 시장도 이틀 연속으로 좀 큰 폭의 하락이 있다가 오늘 새벽에는 그나마 조금 만회하는 양상이 나타나긴 했는데 우리 시장도 갈피를 참 잡기가 더 힘들어졌습니다. 연준의 이 FOMC 의사록이나 연준 위원들의 발언 어떻게 보셨어요, 이번 주에? 네, 일단 이 발언이 거의 지금 증시를 장악하고 있다. 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텐데요. 사실 이게 시작이 된 거는 3월 FOMC, 3월 중순에 있었던 FOMC 이후부터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사실 그때 당시에 이제 첫 번째 금리 인상, 그래가지고서 이제 그 금리 인상이 죄송합니다. 금리 인상이 실제로 나오게 되니까 이때부터 오히려 증시가 반등해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하면서 반등을 시작을 했었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그 뒤에 파월 의장부터 해가지고서 각종 연준의 인사들이 매파이거나 비둘기파이거나 가리지 않고 아주 매파성 발언들을 쏟아내기 시작했고 강도가 계속해서 높아졌었습니다. 네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증시가 계속해서 좀 불안함 속에서도 반등을 하다가 결국에는 이게 조금 이제 분위기가 바뀌었던 것은 수요일에 있었던 브레이나드 부의장이 학회에서 이야기를 하면서 조금 매파적인 발언을 비둘기라고 이분은 여겨졌는데 한 부분에서부터 분위기가 좀 많이 변했던 것 같고요. 그리고는 결정적으로는 목요일에 나왔었던 이 시간이죠. 예상보다도 빠른 QT를 할 것이다. 네. 그리고 지금 요 속도를 감안할 시에는 우리가 조금 증시 전체적으로 긴장을 좀 해야 될 수도 있겠다. 이런 분석들이 결국 의사록 보고 나왔습니다. 거기다가 그날 나온 의사록을 보고서 예전에 뉴욕 연은 총재를 했었던 빌 더들리 이분의 경우에는 그렇죠. 블룸버그의 사설을 정기적으로 기고를 하시는데 사설에 이렇게 썼습니다. 만약 주식이 빠지지 않는다면 연준이 이를 강제해야 될 수도 있다. 연준이 강제적으로 주가를 내려야 될 수도 있다. 예. 그러니까 이런 발언들이 나오는 것은 좀 심상치 않다라는 것이죠. 그래가지고서 증시가 다시금 이게 조금 조심해야 되는구나. 그런 상태로 들어갔다라고 봅니다. 네. 자, 이렇게 연준 위원들의 이야기들이 계속 나옵니다. 오늘 새벽에도 사실 제임스 블러드 세인트루이스 연은 총재도 또 3.5%까지 금리 올려야 된다. 이런 식으로 또 강하게 이야기를 하는데 일단은 오늘 뉴욕 시장은 이런 것들은 조금 소화해내면서 하락을 멈추는 양상은 나타냈습니다. 자, 말씀해 주신 것처럼 브레이너드 부의장 발언 때부터 증시가 이제 좀 공포라고 해야 될까요? 약간 긴장감을 갖기 시작한 것 같은데 그렇다면 여기에서 우리가 더 이제 좀 살펴봐야 할 것들이 뭐가 있을까요? 네, 사실 주변 환경에서 불확실한 것들로 중국의 코로나라든지 아니면 우크라이나, 러시아 이런 것들도 있겠지만 근본적으로 봐서는 두 가지가 하나는 소비자 물가가 어떻게 될 것이냐, 그다음 또 하나는 기업들의 실적이 어떻게 나올 것이냐 이렇게 일 것 같습니다. 근데 소비자 물가의 경우에는 7.9%가 나와서 40몇 년 만에 최고치 했지만 이제는 다음 주에 나올 소비자 물가에 대한 예상치가 8%를 넘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아직까지 꺾이는 모습이 안 나오고 있고요. 사실 헤드라인 물가 자체도 굉장히 높은데 이에 더해가지고서 근원 소비자 물가라고 저희가 말하는 게 있습니다. 네. 변동성이 심한 에너지나 곡물 가격, 음식료 가격을 제외한 나머지 것들인데요. 여기에 대해가지고서는 아직까지는 그 전월에 비해서 더 높아지지는 않는다라고 예상치가 나와 있습니다. 근데 만약에 이 예상치를 넘어서는 근원 쪽에서요. 네. 가령
그 에너지 물가나 아니면 곡물가가 오른 것을 다른 부분에서도 아 우리도 조금 가격을 인상해볼까 이런 식으로 인플레이션 심리가 사회 전반적으로 퍼져나간다라고 해버리면 또 한번 이거는 시장에서 안 좋게 작용을 반응을 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되는 부분이고요. 또 한 가지 실적에 대한 부분인데 네. 사실 지금까지 실적이 나온 기업들 중에서는 별로 그렇게 소위 말해서 나쁘게 낸 기업이 없습니다. 네네. 어제 우리나라에서도 삼성전자, LG전자, LG 그다음에 에너지솔루션 모두 다 실적이 예상보다 잘 나왔습니다. 네. 그런데 실적을 초기에 내는 기업들의 경우에는 특징이 사실 조금은 뭐랄까요? 훨씬 더 퀄리티가 있는 기업들입니다. 이게 그렇죠. 자신감이 있는 기업들이 빨리 이 숫자 자체를 합산을 하는 게 있고 미국의 경우에는 지금까지 실적을 낸 기업들은 계산 자체가 2월까지라 3월에 급격하게 올라온 뭐 각종 에너지 가격이라든지요, 커머더티 가격 이런 게 반영이 좀 덜 되어 있는 그런 기업들이었습니다. 그래서 본격적으로는 4월 중순부터가 실적 시즌의 시작일 것이고요. 근데 이게 조금은 우려스러운 면이 있는 게 네네. 실적 시즌에 있어가지고서 지금까지는 코로나 이후로 항상 실적 그 분기가 있는 그 분기 동안에 예상치가 계속 올라갔었습니다. 그렇죠. 근데 이번은 처음으로 예상치가 이번 분기 내에 계속 내려왔었던 분기입니다. 네네. 그래서 실적에 대해 가지고서는 뚜껑을 한번 열어봐야 된다. 그런 심리도 시장에서는 좀 광범위하게 퍼져 있는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실적의 기대치가 일단 좀 낮아지고 있다라는 것 자체가 전반적인 시장에 대한 흐름이 뭐 예전 같지 않다라는 것들을 반증하는 것 같습니다. 여기에다가 이제 미국에서 이제 본격적으로 기술주들이나 뭐 애플, 테슬라 뭐 이런 구글 이런 기업들이 실적을 발표하면서 그런 것들을 좀 체크해야 실질적으로 시장에 어떤 영향을 줄지가 바로 좀 반응이 나올 것 같은데 자 말씀해 주신 것처럼 그러면 물가와 실적 전반적으로 어떻게 나올 거다라고 예상하고 계세요? 네, 사실 앞서 약간 이제 말씀을 드렸듯이 좀 전반적으로 둘 모두 시장에 부정적으로 나오지 않을까라는 좀 부정적이다? 네, 생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그 물가를 볼 때는 이게 일종의 좀 선행 지표로 작동을 하는 게 있는데요. 네, 매월 초에 나오는 ISM 제조업 지수에서 물가 지표가 있습니다. 이게 그 실제로 미국의 소비자 물가 지수인 CPI를 3에서 5개월 정도 선행한다라는 저희가 이야기를 하는데요. 네. 이 숫자가 작년 7월에 92로 최고점을 찍은 이후에 올해 1월까지 68로 좀 점진적으로 하락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다시 최근에 상승을 해서 이제는 4월 초에 나온 데이터는 87까지 또 거의 90에 가까운 숫자가 나와서 이걸로 봐서는 소비자 물가 잡기가 좀 쉽지가 않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고요. 그다음에 실적에 있어가지고서는 MSCI 전 세계 지수의 예상치가 어느 방향으로 가느냐 이걸 또 보는 게 있습니다. 긍정적으로 더 많이 변화가 되느냐 여기서 더 부정적으로 변화가 되느냐가 있는데 이게 지금 부정적인 영역으로 빠르게 내려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나마 가장 이제 퀄리티가 좋다고 할 수 있는 미국 시장은 그래도 여전히 긍정이 조금 플러스 영역에 있는데 네. 미국을 제외하고 보게 되면은 마이너스로 다 가 있고요. 그래서 전 세계를 합산해 보면은 지금은 거의 이제 원래 실적이 잘 나올 것이다 예상을 하다가 이제는 실적이 중립 정도 부정적으로도 나올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까지 지금 내려와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아마 이번 분기 실적부터 해가지고서 조금은 우려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확인이 좀 필요하지 않나 그렇게 봅니다. 네, 자 일단은 뭐 물가라든지 뭐 실적이라든지 미국에서도 그렇게까지 좋지는 않을 것이다. 뭐 예전같이 계속 뭐 어닝 서프라이즈급에 나오기는 쉽지 않을 것이다라는 예상들이 일단 지배적으로 자리를 잡고 있네요. 자 그렇다면은 결국에는 이런 상황인데 전반적으로 경제나 전반적인 시장의 상황이 약간은 부정적인 패턴으로 바뀌어가고 있는데 이러면 우리는 결국에는 좀 보수적으로 대응해야 됩니까? 네, 그렇습니다. 뭐 사실 작년 한 말부터 해서 계속해서 같은 말씀을 드릴 네, 수밖에 그렇죠. 없는 것 같아요. 현금 보유가 일단 어느 정도 있으셔야 될 것이고요. 네. 그다음에 투자를 하신다면은 뭐 이슈가 있어서 갑자기 뭐 급락하거나 이런 것들은 또 조금씩의 매수를 하시면 찬스가 되기도 하거든요. 네. 하지만 그거는 아주 스트라이크 존을 좀 좁혀가지고서 네. 타격을 하실 때 좋은 공만 좀 타격을 하셨으면 하는 생각을 계속 좀 유지하고 있습니다. 네. 자 결국에는 뭐 추세적으로는 시장이 일단은 하강 곡선을 그릴 가능성이 조금 더 높다라고 생각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뭐 저가 매수에서 뭐
중단기적으로 대응하는 종목이 아니라면은 이런 투자는 어쨌든 전체적인 포트폴리오는 좀 바꿀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자, 미국에서의 이야기뿐만 아니라 뭐 오늘 새벽에 봤더니 유럽에서도 긴축을 할 수도 있다. 유럽 중앙은행도 뭔가 기조를 바꿔야 된다라는 이야기들도 많이 나오고 있고 우리 시장도 다음 주에 또 금융통화위원회가 있는데 뭐 총재가 부재한 상황이긴 하지만 아직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금리 올려야 된다. 이런 이야기들도 막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 시장은 어떻게 보세요? 네. 저는 인플레를 잡기 위한 수단으로 지금부터 중앙은행들이 활용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자국의 통화를 최대한 절상시키는 방법으로 그러니까 가치를 올려버리는 거죠. 네네. 그렇게 돼버리면 보통의 이런 국가들이 자기네들이 소비하는 물건 자체를 수입해서 씁니다. 그렇죠. 그럼 수입 물가가 낮아지니까 그걸로 좀 안정화의 효과를 누릴 수가 있을 것이거든요. 그래서 더더욱이나 이게 긴축의 속도를 미국뿐만이 아니라 다른 선진국들도 굉장히 고삐를 조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거 자체가 또 도돌이표처럼 미국으로 가서 긴축적인 환경을 더더욱 강화하는 거죠. 모두가 이제 긴축적으로 나가니까는 네. 점점 이 강도가 세져서 결국에는 이게 언제가 지나가야 되느냐라고 하면은 저희가 볼 때에는 인플레이션 심리가 좀 꺾이는 모습이 나와야 한다. 예, 그리고 그 시점이 되어서야 주식을 저희가 좀 하기에 편안해지는 시점이 될 것 같다. 예,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자, 전에도 뭐 정강우 대표가 말씀을 해주셨고 이 자리에서도 한번 이야기 해주셨지만 3월에 차라리 금리를 미국에서 좀 강하게 올렸으면 이게 약간 선제적인 대응이 돼서 뭔가 조금 바뀔 수도 있었는데 그런 것들도 좀 아쉽지 않으세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정말 조심스럽게 말씀을 드려보자면 이번 5월 회의 전후로 해가지고서는 50BP 인상을 넘어서 75 이야기도 할 수 있다고 생각을 네. 하고요. 왜냐하면 90년대 중반에 미국이 급격하게 금리를 예상보다 빠르게 올려서 채권시장 대학살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네. 그를 통해서 경기를 다시 오히려 인플레이션 심리를 꺾어서 회복을 시켰고 주식시장도 잠깐 흔들리다 좋았거든요. 그때 보시면 은 50BP를 3번, 75BP 1번 이렇게 섞어서 썼었습니다. 블라드가 말한 것이 3.5까지 가야 되면 75BP를 섞어 쓰지 않으면 3.5를 갈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그런 부분까지도 이슈가 될 수 있을 거라 보고요. 그래서 그런 점들이 얼마나 진짜 반영이 되느냐 가격에 따라가지고서 3월처럼 저는 하여튼 좀 세게 했으면 좋겠거든요. 네. 그래야지 심리는 잡힐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한번 좀 충격요법을 줘야 시장에서 조금 뭔가 연준도 대응을 하는구나라는 그런 심리도 좀 있을 수가 있고 인플레이션도 어느 정도 좀 잡힐 수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예상을 해주셨습니다. 과연 일단은 뭐 5월에 FOMC에서는 0.5 그러니까 50BP 올리는 거는 지금 거의 또 기정사실화되어 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어떻게 연준이 대응할지 여기에 또 우리 시장은 어떻게 반응할지는 한번 계속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86번과 정광우 대표와 함께 이야기 나눠봤는데요. 이번 주에 있었던 이슈, 또 다음 시장에 대한 전략까지 함께 들어봤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